회사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욕을 하거나 듣기 싫은 나쁜 소리를 하거나 나를 나쁘게 평가했다고 쳐보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그 말이 생각납니다. 화도 나고 그 사람이 밉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를 미워할 것만 같고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하고 생각도 들게 되고요. 끊임없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내 마음속에는 얽히고 설킨 무수한 생각의 다발들이 일어납니다.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만 같아서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이 회사 자체가 싫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있을 진급도 당연히 떨어질 것만 같아지고요. 회사 사람들이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쏘고 스스로 맞으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미 어제 나에게 욕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묶이고 또한 그 말을 듣고 내 식대로 해석하고 화내고 분별하느라고 또 다른 상상력으로 나쁜 이미지를 그려냄으로써 그것은 너무 커진 채 나를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거나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욕설 이후에 내 스스로 그 욕설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고 해석하고 모아놓은 의식의 더미들이 나 자신을 괴롭혔을 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어제 내게 화를 낸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제 그 욕설을 지금까지도 머릿속에서 재반복해가면서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일까요? 그 생각 때문에 계속 불쑥불쑥 화가 올라오다가도 다른 손님이 찾아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즐거운 미래를 계획하거나 일을 하거나 다른 대상에 마음이 쏠려 있을 때는 그 화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낸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운 것이 확실하다면 언제나 계속 나는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환영이고 허망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것을 다시 떠올려 생각할 때만 올라오는 거짓된 마음일 뿐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떠올릴 때만 있는 것이라면 문제의 핵심은 내가 떠올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지나간 과거를 끄집어내고 생각하고 화를 덮어씌우면서 계속 떠올리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즉 문제는 내 바깥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이 환상인 줄 알고 그것이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에 허망한 줄 알아서 진실한 것이 아님을 자각할 때 그것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힘을 실어주기 전에 그 생각은 저 홀로는 그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합니다. 사실 내 바깥에서 나를 괴롭히거나 휘두를 만한 힘을 지닌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일 뿐이죠. 그러니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나 자신입니다. 사실 당신은 바로 모든 힘의 원천이고요. 모든 상황의 주인입니다.
괴로움도 내 스스로 만들고 해결도 내 스스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나 자신에게로 가져와 보십시오. 그때 실질적인 힘이 본래 나 자신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